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번거로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먹거리는 인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환경 중의 하나죠. 하지만 오래전 인류가 힘들게 먹을 것을 얻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곳곳에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한 디자인 회사의 점심시간. 아직은 할 일이 많은지 누구도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는 수북히 쌓여있는 간식으로 해결하네요. 결국 오늘 점심은 사무실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패스트푸드들이 점심 메뉴를 차지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업무량이 많기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풍경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시켜 먹게 되고 그거 때문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니기 시작한 뒤로 저녁은 야근하게 되면 거의 다 그렇게 시켜 먹으니까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는 먹어요. 빠르고 맛있는 식문화를 대표하는 패스트푸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만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에 육박하는 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많다 보니 칼로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침부터 고기 굽는 손이 바쁩니다. 오늘도 고기 반찬이 두 가지나 준비됐네요. 안석환 씨 집에는 식사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고기가 나옵니다. 석환 씨가 고기 없이 밥 먹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고기 반찬 외에는 젓가락이 잘 가지 않네요. 이렇게 먹은 아침 칼로리가 벌써 1200칼로리를 넘습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 되는 수치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지방량입니다. 지방은 권장량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씹는 감이 좋습니다. 네, 이 아그작아그작 씹히는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요. 네. 반대로 얘기해서 야채 같은 경우는 씹을 때 텁텁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제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집엔 늘 고기가 많아요. 이게 삼겹살이고요. 이게 항정살이에요. 요즘 돼지고기 중에서 그나마 항정살이 몸에 좀 덜 나쁘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항정살을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이것도 항정살이고요.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그러니까 최근에 항정살을 많이 먹죠. 요게 이제 너겟, 치킨볼, 그다음에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제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집에 주로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은 얼마 후 석환 씨가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후식이 들려있네요. 살이 찌면서 식구들의 잔소리가 심해지자 석환 씨는 음식을 감춰두고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고기만큼 초콜릿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습관적으로 먹게 되죠. 엄마랑 음식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잦아가지고 엄마가 외출하고 그러셨을 때 오빠가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나서 이제 쓰레기통 같은 데 숨겨놓으면 엄마한테 걸리니까 옷장 속이나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나서 그 후에 엄마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엄마가 뒤져볼 때 딱 들켜가지고
걸려가지고 또다시 혼나고 싸울 때가 많아요. 점심시간 중국 음식을 시킨 석환 씨. 짜장면에 탕수육은 기본입니다.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지방량은 모두 40g. 이건 역시 하루 권장 섭취량의 80%가 넘습니다. 이제 반나절을 보냈을 뿐이지만 석환 씨가 먹은 총 칼로리는 모두 2,900kcal가 넘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10%에 해당하죠. 아침부터 점심까지 먹은 지방량의 경우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석환 씨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좋아하는 고기들을 포기하고 먹기 싫은 야채 같은 거를 억지로 먹으면 과연 내 행복이 진짜 올라갈까? 그런 고민을 몇 번씩 해봐요. 그만큼 지금 제가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고기를 먹는 이 만족감을 저는 포기 못할 것 같아요. 몸무게에 민감한 정윤혜 씨. 자는 거는 네. 최근 5개월 사이 8kg 정도가 붙은 윤혜 씨는 합숙을 하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곳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육류도 주말이나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뭐 라면도 많이 먹고 과자 뭐 그런 것도 먹고 아이스크림, 초콜릿 살찌는데 이유가 있네요, 그죠? 다이어트 하시려는 목적이 뭐세요? 윤혜 씨는 이미 이곳에서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합숙 다이어트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유는 음식 조절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앞에서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네, 사람 체질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체질이 좀 바뀐 이후로 이런 것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살찌는 음식, 살 안 찌는 음식 막 머릿속에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먹어요. 네, 잘 먹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이 많은 윤혜 씨.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장바구니를 채운 음식들. 대부분 과자나 가공식품들입니다. 전업주부인 윤혜 씨는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죠.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또 라면 같은 거라 뭐 햄 같은 것도 먹게 되고 뭐 과자 같은 것도 집에 있으면 TV 켜놓고 먹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스파게티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 야채도 빼놓지 않죠. 윤혜 씨는 가공식품을 고르면서도 칼로리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오늘 사온 스파게티는 칼로리가 340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 여성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17%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칼로리에 비해서 지방량, 특히 몸에 좋지 않은 포화 지방이 높은 편입니다. 브로콜리도 먹어보려고 넣었는데 잘 안 먹게 되네요. 윤혜 씨에게 힘든 것은 고지방 음식을 멀리하고 저지방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에 위협을 느끼지만 기름진 맛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안석환 씨. 각별히 칼로리에 신경 쓰지만 지방 섭취는 쉽게 줄이지 못하는 정윤혜 씨.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안석환 씨의 경우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정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 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62 네. 나와서 참고치는 142야. 네. 사실 고지방 식사를 해왔지만 표준 체중을 넘지 않는 정윤혜 씨. 하지만 문제는 체지방이었습니다. 네. 정윤혜 씨. 네. 체성분 분석에서도 신체 균형이 있어서 지방 과다 비만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으로 들어온 지방이 혈관으로 퍼지게 됩니다. 혈관에는 점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방을 과잉 섭취하게 돼서 체내에 지방 섭취량이 많아지면 혈액 내에서도 이 나쁜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높아지고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은 결국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심각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그런 결과로 당뇨병 유발에도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유력 시사 주간지에선 지방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21세기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장암과 유방암이 급증하는 이유가 점점 지방 섭취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유혹에 약한 두 사람을 대상으로 몇 가지 검사를 더 했습니다. 먼저 설문을 통해 음식의 중독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했습니다. 음식 중독성은 음식에 대한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두 사람과 일반인과의 차이를 보기 위해 40대 남성이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연 안석환 씨와 정윤혜 씨에게 음식 중독 증세가 있을까요?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음식 중독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안석환 씨와 엄대욱 씨는 한 중등도 정도의 음식 중독적인 그런 요소들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은 정윤혜 씨는 심각한 음식 중독적인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 중독이 지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세분화된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실시간으로 뇌의 반응을 스캔하듯 검사할 수 있는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인 fMRI 검사입니다. 뇌가 반응하면 활성화된 부위가 연노랑 점들로 표시가 됩니다. 검사 참가자들에게 물과 크림을 먹게 한 후 뇌의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물을 마시게 한 후 뇌의 반응을 fMRI로 실시간 스캔을 하듯 촬영했습니다. 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함유가 높은 크림을 먹게 한 후 f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셨을 때와는 달리 크림을 먹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빛나는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안석한 씨와 정윤혜 씨였습니다. 실제 이들은 물과 크림을 먹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좀 답답한 데서 실험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첫 번째 거 마셨을 때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물 드셨을 때요? 네, 오히려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네. 눈이 번쩍번쩍 뜨죠. 배고픈 데다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아. 좋은 거 들어올 때는 막 어우 눈이 막 그 버튼 잘 누르셨어요? 맛있는 게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빼먹은 것도 몇 개 있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먼저 네. 올라오잖아요. 네. 물을 마실 때가 더 좋았다고 했던 안석환 씨의 뇌는 실제 물을 마실 때는 별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생크림을 먹을 때는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 고칼로리 음식을 좋아하는 정윤혜 씨도 크림을 먹었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석환 씨와 정윤혜 씨가 반응한 뇌의 부위는 쾌락 중추입니다. 설탕이나 지방 이런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담배, 뭐 마약과 같은 그런 쾌감 중추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도파민 등등의 쾌락 물질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고 있고 그에 대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